오늘은 이 1879 와인에 이 까스텔로 델 꼬미타라는 스위트 레드 와인을 이용해서 무화과 와인들과 사과 와인들을 만든 다음에 거를 제 시켜만든 피나망에 넣어서 한번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료 준비부터 바로 가시죠. 쉬는 시간에 틈틈이 사과랑 무화과 조리를 만들어가지고 사과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사과 하나 정도가 다 자르면 200g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과 하나 깎아가지고 다이스 해줄 거예요. 사과는 주 한 1cm 정도 다이스로 썰어줄 거예요. 더 작게 썰어도 더 크게 썰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 썰어가지고 어차피 조인 다음에 얘를 다 썰어가지고 얘를 갈아가지고 잼처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익는 시간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이스를 준비해요. 사과 자른 거 냄비에 넣은 다음에 설탕 100g 넣어주세요. 설탕 100g 넣은 다음에 계피가루 2g 정도 넣어줄게요. 계피 싫어하시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가 과일 넣음을 만들었어가지고 있는 걸 넣을 텐데 없으면 사실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넣으면 풍미가 확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없다 근데 이 풍미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냥 럼이랑 일반 화이트 럼에다가 바닐라 향이나 바닐라 빈 같은 거 조금 같이 넣어가지고 해주시면 깔끔하고 되게 고급진 풍미가 나가지고 넣어주시면 좋아요. 뭐 없으시면 그냥 일반 바닐라 익스트랙이나 바닐라 향, 바닐라 빈 이런 것만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레드와인도 한 같이 넣어줄게요. 네.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 입만 먹을게요. 3만원짜리로 최대한 싼 걸로 샀어요 사실. 왜냐면은 어차피 와인 과일들을 이렇게 절일 거여가지고 근데도 비싼 와인 먹는 것처럼 되게 고급진 맛이 있고 맛있습니다. 언니 한번 오셔서 드셔보실래요? 맛있네요. 네, 그러면 바로 사과 한번 졸이러 가볼게요. 네, 그래서 사과랑 계피랑 와인이랑 그 럼주 들어가 있는 거 졸여서 끓이고 졸여가지고 얘들을 사과를 일단 좀 익게 만들어줄게요. 좀 정당하게 섞어주시고 사실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얘들을 계속 쭉 졸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물 없을 때까지 졸인 다음에 갈아주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그냥 쭉 졸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와인이 다 졸았을 때까지 그대로 쭉 졸여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바닥 타지 않도록 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려울 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와인이 조금 적어가지고 얘가 잘 안 졸아질 것 같아요. 졸아지는데 사과가 다 안 익을 것 같아가지고 이럴 동안 와인을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150 정도 더 넣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 이 와인이 쫄 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 점도가 20 정도 있게 졸았으면은 잠깐 식혀준 다음에 핸드 블렌더로 같이 갈아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그대로 식혀주고 그 다음에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졸아가지고 식혀 안에 넣어주고 이 어느 정도 식어가지고 갈아주도록 할게요. 핸드 블렌더로 지금 농도를 보시면은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 정도 나오고 완전히 다 갈아주는 게 아니라 살짝 입자가 있게 그래서 먹을 때 씹으면은 엄청 작은 알갱이들이 씹히는 정도로 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식혀가지고 완전히 식힌 다음에 혈주에 담아서 이따가 피나망 다 굽고 나서 안쪽에 넣어주는 걸로 할게요. 사과 조림 만든 것처럼 무화과도 같이 똑같이 만들어줄 건데요. 일단 무화과는 여기 꼭지들이 다 있잖아요. 이 꼭지들을 다 먼저 잘라준 다음에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식감이 너무 거슬려가지고 잼 같은 걸로 만들면 먼저 제거를 해주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지 다 따주셨으면은 얘도 어차피 한번 갈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4등분? 4등분 하셔가지고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애들은 6등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게 작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설탕이랑 고기도 많이 같이 넣어줄게요. 깊이는 진짜 좀 이 정도만 됐나 싶을 정도만 넣어줄 거고요. 여기도 이제 럼 마찬가지로 넣어줄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끓이러 한번 가볼게요. 이 상태로 갈비뼈랑 섞어주시고 이거 바로 끓여주도록 할게요. 이쪽에 설탕이 있기 때문에 얘들을 그냥 두번이면은 설탕이 차가지고 이 상태로 푹 끓여주도록 할게요. 부화가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다 졸인 다음에 갈아버리면 안 갈릴 것 같아가지고 물기 좀 있는 상태에서 간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정도 봐가지고 좀 더 졸이던가 해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갈러 한번 가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조금 식혀줬고요. 넣어가지고 갈아주도록 할게요. 바로 갈아줄게요. 사과대랑 간이 있는데요. 냄비로 다시 옮겼고 와인을 한 100ml 정도 더 넣어가지고 다시 농도 맞추면서 끓여볼게요. 네, 와인을 다시 끓이는 이유가 어차피 알코올량을 좀 알코올을 날려야 돼가지고 섞기만 해서 되게 아닙니다. 잘 섞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아주 조금만 더 졸이면 될것 같아요. 1, 2분 정도만 더 졸여가지고 사용할게요. 아무래도 무화과가 안쪽 과육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끈적끈적해가지고 농도가 되게 빨리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식혀가지고 짤주 담은 다음에 이따가 티나만 갖고 나서 네, 갖고 나서 안쪽에다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티나망이 다 구워지고 식어왔고요. 이제 여기다가 각자 구멍을 좀 뚫어가지고 이 안쪽에 필링들을 좀 채워주도록 할게요. 각지로 안쪽 구멍을 조금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만든 무화과랑 사과 와인 졸인 거 갈은 거를 넣어줄 거예요. 네,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 티나망 무화과 먼저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쪽에 깊게 넣어주시고 쭉 짜줄게요. 쭉 마늘 맛이 마늘처럼 맛있거든요. 짜주고 위쪽에 살짝 올라오게 짜주는 게 포인트. 이렇게 필링들 다 짜주었고요.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여기 정리 한번 하고 안쪽 단면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만 잘라볼게요. 얘는 무화과입니다. 사실 단면이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득가득 잼을 담았고요. 안쪽에 무화과 씨들이 조금 영상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사과도 같이 한번 잘라볼게요. 사과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모습이고요. 같이 이렇게 놔둬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E879 와인과 함께 같이 티나망을 만들어 봤어요.
사실 오늘은 키나망이 메인이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조림들이 메인이잖아요.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나망 만드는 여건이 안 된다. 아마 대부분 힘드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키나망 말고도 저렇게 잼처럼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식빵에 찍어 먹든 아니 그냥 모닝빵에 발라 먹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커피랑 되게 잘 어울리고 와인 향이랑 그리고 계피 살짝 들어가고 달달해가지고 모닝빵이나 이제 식빵에 같이 토스트처럼 발라 드셔도 굉장히 맛있으세요.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1879 와인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한 번씩만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